어제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리다 미처 못 다했던 얘기 또 한번 준비했어요. 왜냐하면 이게 오늘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와서 허 변호사님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건이었어요. 네, 이 80세 노인이 한 달에 100만 원 용돈 받는 것 중에서 일부를 매트리스 사이에 꼬깃꼬깃 모아서 1,800만 원을 만들어뒀는데 예. 이게 이 다른 지역에서 온 자녀의 실수로 매트리스를 버리게 됐고 같이 버려질 뻔하다가 주인을 찾아간 건데요. 이 주인을 찾은 사람이요 누구였냐면 신임 경찰관이었다고 합니다. 아파트에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가 이 메인원으로 매트리스를 놓치지 않고 이 돈을 찾아줬다라는 건데요. 이 경찰관 신임이지만 아마 눈썰미만큼은 베테랑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